이건 손님이 추천해준 건데 슈크림 라떼예요. 완전 맛있다 그래가지고. 옛날에 그 슈크림 프라푸치노랑 되게 비슷한 느낌? 휘핑크림은 많이 달라고 했어요.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많이 사게 된 올리브영 쇼핑템도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원래는 제가 이거를 사러 갔어요.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인데 이거를 지금 한 1년? 2년 정도인가? 좀 더 썼나? 하여튼 그 정도 썼는데 이게 제 피부에 가장 잘 맞더라고요. 일단 요거 테라브레스 요거 구강청결제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? 예전에 아이허브에서 직구해서 썼었는데 되게 좋거든요? 요즘 마스크도 많이 쓰고 하니까 뭔가 구강청결제를 샵에다 하나 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하나 샀고 그래서 뭔가 이런 진실도 두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갖고 하나 사고 그리고 요거 아세요? 맨솔에담에서 나온 건데 립밤인데 색깔이 이렇게 핑크빛이에요. 색깔이 두 개인가 더 있어요. 레드랑 오렌지였나? 앞에 무슨 일일까? 왜 저렇게 빵빵거리지? 아, 어떤 차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. 어쨌든 요거는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색깔이 되게 진하게 발색이 되면서도 유지가 좀 오래 돼요. 여기서부터는 사지 않아도 될 것인데 산 건데요. 사실 얘네들도 사지 않아도 될 것이긴 했는데 요거는 여우티? 이거 인스타랑 뭐 페이북에서 엄청 광고하잖아요. 저는 원래 광고 템들은 믿고 거르는 편인데 하도 많이 봤더니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담아버렸습니다. 얼마였지? 하여튼 안에 몇 개가 들어있지? 11개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또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크리스탈 라이트인데 이건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 다른 맛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. 제가 라즈베리 그린티는 안 먹어봐가지고 이게 마침 있는데 세일을 하길래 샀습니다. 원가가 5,000원이었고 세일한 게 4,000원이었어요. 직구하면 엄청 싼 거 아시죠? 귀찮아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웃긴데 세리번 라이트거든요? 이게 식욕 억제제는 아니고 체지방 감소의 기능이 있는 그런 건데 예전에 엄마가 저를 사주신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때 아 이런 걸 왜 먹어? 나 안 먹어. 엄마 먹어. 그랬는데 그때 그냥 먹을 걸 그랬어요. 이거 요거 샀어요. 제가 희한하게 요게 없더라고요. 보온병이랑 막 다른 텀블러들은 다 있었는데 요 콜드컵이 없더라고요. 이 긴 요 블랙 사이렌 콜드컵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가지고 샀습니다. 가격은 19,000원 줬어요. 이거 사면은 그 텀블러 음료 쿠폰도 주잖아요. 그래가지고 사는 거 전 괜찮다고 생각해서. 이번 꽃은 장미하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쁘다고 했던 그 계란 있죠? 이름 모를 계란과 그리고 거베라입니다. 거베라야 일어나. 이 친구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? 거베라 오래가서 좋아하는데 이틀 만에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.
얘가 예쁘니까 얘를 메인으로 해야겠다. 돌려놔야겠다. 얘도 거베라인데 조금 다른 거라고 해요. 얘는 스타 거베라라고는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. 그리고 요 장미는 좀 개량이 된 거여가지고 원래 한 줄기에 하나씩 있는데 얘네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한 느낌입니다. 뭔가 화이트데이 날 선물 받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봄 같죠? 그리고 이거 보이시나요? 되게 웃긴데 저희 엄마가 여기다가 달아놓고 가셨어요. 이게 뭐냐면 제 시술 조명입니다. 조명 밑에다가 떨어진 장미 하나를 달아놨는데 이게 이렇게 놓으면 되게 잘 마르거든요?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잘 마르고 있어요. 이렇게. 왔다 갔다 해주세요. 예쁘네. 촬영할 때 사용하려고 산 쉬폰 1000입니다. 제가 생각했던 쉬폰이랑은 살짝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. 제가 원래 썼던 거에 비해 조금 저렴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좀 포장지 같은 느낌? 일단 샀으니까 써보도록 할게요. 제가 원래 아이즈미 제품은 거의 안 썼었는데 요즘 들어 쓰기 시작했거든요. 요즘 여기 레진젤 되게 유용하잖아요. 그 이후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사실 기다렸던 건 얘가 아니라 그 바르는 패스트였거든요. 그것도 같이 보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까먹으셨나봐요. 스와로브스키를 또 주문했습니다. 요즘 주문할 때마다 뭔가 계속 이렇게 서비스를 챙겨주시네요. 성스톤 중에서 요거가 SS3번이거든요. 저 원래 제일 작은 거 썼던 게 SS5번이었는데 3번은 처음 사보는데 생각보다 더 참깨 같네요. 과연 쓸 일이 있을지를 잘 모르겠지만 샀으니까. 이거는 그 이쁘다고 했던 하트. 이렇게. 너무 예쁜데 안 잡혀서 슬프다. 오늘은 오랜만에 바지를 입었어요. 이렇게
요즘 제가 빠진 건 이거 훈다버그 핑크 자몽입니다. 이 집에서 뭔가 달라고 따라서 그랬는데 지금 안 가고 있었죠. 너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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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